좋은 직장의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단이 창립이 83년 9월에 됐는데 84년 5월 16일 날 입사해서 34년 근무했죠. 공단에 근무하면서 좀 어려운 사업부서에 많이 근무했던 것 같아요. 상가, 장애인, 콜택시, 도로환경. 제일 그래도 어렵고 힘들었던 거는 지하상가 아닌가. 태생이 서울시에서 지하상가를 조성한 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70년대 방공호 개념으로 시작돼가지고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거기다 상가를 조성해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주고, 그 다음에 20년이 되면 기부채납 방식을 해서 국유재산으로 서울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롭게 거기서 뭐 매매도 하고 공단에서 인수하는 순간 그냥 공단에 민원을 제기해서 거의 뭐 5년에 한 번씩은 전쟁터였다. 기피부서가 상가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 또 보람도 많이 있고 그랬던. 그래서 한때는 저도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시킬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좋은 기회를 줬다. 이제 공단에서 보람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도로환경처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한우농가가 사력과 폭등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 도시고속도로는 이제 우리가 서부간선도로나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도로에 범면에 이 풀을 한우농가의 사료로 식용이 가능한지 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하니까 이제 식용 가능이라고 검증이 돼서 도시고속도로하고 청계천에 제초한 풀을 고향 한우영농조합하고 우리가 MOU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간 제공을 했는데 지금 청계천 고산자교 밑에 보면 한우 석상이 큰 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농림수산부에서 도농상생 대한민국 모델이다 해가지고 농림수산부 장관 기관표창도 하고 공단에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작은 도움을 주고 기여했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보람 있었다 이렇게. 전국 최초 지방공기업으로 설립이 돼가지고 그 외에 이제 부산, 뭐 인천 우리한테 사실은 모든 것들을 벤치마킹하러 많이 왔었잖아요. 광역, 시군구, 서울시설공단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돈 안 받고 다 이제 알려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지방공기업의 수준을 상당히 높여놨다. 가서 서울시설공단에서 배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 정부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공모사업 그 다음에 뭐 민간 참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외부에서 좀 확보해가지고 좀 많이 개선하고 지금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신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립 이후에 처음 지원서 공개적으로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고 그래서 큰 보람이 있었죠. 정말 좋은 선배와 후배들을 많이 만났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좋은 직장의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동료가 있느냐, 비전이 있냐, 이 세 가지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 공단은 세 가지를 다 갖춘 그야말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작은 노력을 통해서 개선을 하면 바로 시민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좋은 동료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의 공단으로 창립돼서 그런 지방공기업을 리드하는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뿌듯하고, 뭐 후배들을 보면은 보람감도 있고 자긍심도 느끼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이제 이익이라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옆에 있는 동료가 하고 같이 화합해서 어떤 문제를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동질감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손들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 공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좋은 직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런 또 선배와 후배들을 만나서 행복한 직장이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공단 40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저는 신입사원부터 공단맨으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공단이 항상 자랑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배들도 자랑스러운 공단 잘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